광활한 모래 언덕에 수천 년을 버텨온 피라미드가 우뚝 서 있다. 관광객들은 저마다의 포즈로 피라미드를 담는다. 파라오를 지키는 스핑크스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사람들의 부주의가 스핑크스의 코를 망쳐놨다. 길이가 50m 넘는 이 스핑크스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의 대표 피라미드는 쿠프왕, 카프레왕, 맨카우레왕 피라미드다. 짧은 시간에 이들 세 개의 피라미드를 다 보기 위해서는 말이나 마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나도 마차를 타기로 했다. 길에는 마차와 낙타, 자동차가 뒤엉켜 다닌다. 마부가 자신의 일에 자랑을 늘어놓는다. 마치 고대로의 시간 여행을 온 듯하다. 피라미드를 가까이서 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다. 기원전 2500여 년경, 이 사막에 어떻게 피라미드를 세웠을까? 불가사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쓰인 거대한 돌은 230만 개. 밑단에서 꼭대기까지 210단이나 된다. 피라미드 입구와 입장객들의 소지품 검사가 철저하다. 피라미드 내부에서는 촬영이 금지돼 있어 촬영 장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아쉽지만 돌아서야 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사카라 유적지. 신전 입구에 들어서면 42개의 기둥이 서 있는 복도가 있다. 통로를 나서면 계단식 피라미드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 피라미드는 초창기의 것으로 피라미드의 원조라 할 수 있다. 계단은 죽은 파라오의 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 세월의 무게 탓에 훼손된 피라미드는 곳곳에서 복원 작업이 한창이다. 주변에는 피라미드 외에도 여러 유적들이 있다. 이곳 주민이 보여줄 것이 있다며 어디론가 안내를 한다. 왕족과 귀족들의 무덤이라고 한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다. 놀랍게도 벽에는 사진으로만 봤던 상형 문자나 그림 등이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생생하게 남아있다.
fish, fish for the canal for the neck, ronfaroni. This is big boot. Big boot, canal for the neck. No? This is small boot, no beak. This is gentleman, a good hawk, fish, inside, other side for the boot. Good man. 벽화 속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활 모습이 요즘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Understand Horus? Horus. People, Horus. For the gentleman, I give a band. How many Horus? Only five, only three. For people, for Horus, for gentleman. One, two gentlemen, one band, two band. 고대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던 호루스. 그들의 역사가 이렇게 전해져 왔다. 올드 카이로를 찾았다. 이곳에는 예수 피난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헤롯 왕의 학살을 피해 아기 예수 가족들이 피신 온 동굴 위에 세워진 교회다. 관광객과 순례객들이 빼놓지 않고 찾는 곳이다. 교회 천장은 노아의 방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피난 교회 내부에는 당시 사용하던 우물터 등이 그대로 남아있다. 아기 예수 피난 동굴은 교회의 제단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한동안 공사로 출입이 금지됐었다고 하는데 운이 좋게도 관람이 허용됐다. 제단 뒤에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약 5평 정도의 작은 동굴. 이곳에서 아기 예수 일행이 가까스로 몸을 숨기며 살았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다. 그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طبعاً لأن هنا العائلة المقدسة جت هنا وقعدت ثلاث شهور ده يخلي المكان هنا مقدس جداً لأن كمان الكنيسة هنا بقالها 2000 سنة بتقام فيها قداسات فأكيد ليها شعور مختلف تماماً. 이집트 박물관 앞에 경찰의 경비가 삼엄하다. 그래도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입구부터 만 원이다. 이곳에는 이집트 각지에서 발굴된 신전 유적이나 벽화, 파라오의 유물 등 총 10만여 점의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처음 관람객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아멘호테프 3세와 왕비 티의 거대한 좌상. 4천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그 위용이 느껴진다.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뭔가에 열중하고 있다. 이집트 중세 시대 관련 학교 과제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의 전문 지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을 관람해야 할지 추천을 부탁해봤다. 발굴 당시 조각상이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인부들은 자신들이 사는 동네 면장을 조각한 것으로 착각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마을 면장의 이름인 세이키 알벨러드로 불린다. 미라를 넣었던 대형 석관들. 왕족과 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부유층이 장례에 들인 노력을 잘 보여준다. 함께 전시돼 있는 목관은 화려한 채색이 눈에 띈다. 목관에는 사후 세계에 대한 바람과 영혼의 세계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기원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피라미드 안에서 발굴된 고대 문서인 사자의 서. 사후 세계에 관한 안내서다. 교훈이나 주문 등을 상형 문자로 기록해 놓았다. 박물관 2층에는 이곳에서 꼭 보고자 했던 한 가지. 20세기 고고학 발굴의 백미로 손꼽히는 투탕카멘의 각종 유물들이 있다. 전시실에는 왕의 황금 전차를 비롯해 향수 항아리, 침대, 의자 등 정교하고 화려한 투탕카멘의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많은 파라오들의 무덤이 도굴됐지만 소년왕 투탕카멘의 무덤만큼은 도굴되지 않은 채 발견돼 3,500여 점의 유물이 세상에 공개됐다. 111kg의 순금, 이 황금 관 안에 투탕카멘의 미라가 있었다. 투탕카멘 묘를 에워싸고 지키는 여신. 진지한 몸짓과 엄숙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카이로를 떠나 홍해 연안의 휴양도시 후르가다로 왔다. 엘구나는 후르가다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져 있는 계획형 빌라 지역. 그리스 산토리니나 이탈리아 소렌토처럼 풍경이 낭만적이고 이색적이다. 후르가다를 찾는 이방인들에게 다이빙은 필수 코스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기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니요. Hello. Korea, Egypt. 우리나라 다이버들도 이곳을 가끔 찾는다고 한다. 오늘은 이집트를 여행 중인 형제와 함께 하기로 했다. 백댄서 출신의 다이버 강사는 연예인이 꿈이란다. 그렇지만 연예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홍해라는 이름은 맑은 바닷물 속에 붉은 산호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출발한 지 30여 분. 산호군락이 보이는 바다에 도착했다.
바다는 벌써 사람들로 가득하다. 스노클링과 일광욕을 즐기며 다들 홍해의 매력에 빠져든다. 후르가다는 다이버들의 메카다. 전 세계 사람들이 홍해 바닷속을 보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다. 나도 다이빙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좋네, 이걸. 잠깐만. 손바닥으로나 호흡기 부분이 벗겨지지 않도록 누르고 계셔야 돼요. 에메랄드 빛을 띠는 홍해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홍해의 바닷속은 위치에 따라 갖가지 색이 교차한다. 형형색색의 산호가 다이버들을 맞이한다. 이곳은 세계 7대 다이빙 포인트로 꼽힐 만큼 다이버들이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곳이다. 다양한 종, 다양한 색의 물고기가 수족관을 방불케 한다. 운이 좋으면 돌고래를 만나 다이빙을 즐길 수도 있다고 한다. 이집트 최대 야외 박물관 룩소르.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는 룩소르를 가리켜 황금이 산처럼 쌓였고 100개의 문이 있는 호화 찬란한 고도라고 칭송했다. 세계 최대의 신전으로 손꼽히는 카르나크 신전. 신전에 들어서면 회랑 양편에 순양머리의 스핑크스가 도열해 있다. 파라오의 권위가 느껴진다. 10층 높이의 탑문 앞에는 람세스 2세의 석상이 자리하고 있다. 30세의 파라오의 즉위해 67년간 이집트를 지배하며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었던 람세스 2세. 다리 사이에 있는 작은 석상은 람세스 2세가 가장 사랑했던 그의 딸 빈트 안타라고 한다. 탑문 뒤에는 카르나크 신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열주홀이 펼쳐진다. 134개의 돌기둥에는 파라오를 상징하는 수많은 일화가 상형문자로 새겨져 있었다. 역대 파라오들은 이곳에서 신들의 재가를 받고 취임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기둥의 거대함에 압도되고 기둥 구조의 정교함에 감탄한다. 멀리 오벨리스크가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으로 우뚝 서 있었다. 모든 신전에는 오벨리스크가 장식돼 있었다고 한다. This obelisk for King Tutmosis the First is Egyptian pharaoh. One piece, this granite, and this bring from Aswan by boat.
In all time, they cover it with gold and silver to make a shine, but now it was destroyed, and the thieves they take from all time. 황금의 오벨리스크,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반짝이던 장면을 상상만 해도 장엄하게 느껴진다. 대광장 남쪽에 람세스 3세의 소신전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신왕국 시대 최후의 위대한 국왕이었다. Build a small temple about to speak about himself, about offering to the god Amon-Re. And you can see him like alive, he walking, and you can see him destroyed maybe from a flood or some people come and deleted from all time because they didn't like Egyptian history. 신전 마당 좌우에는 오시리스 기둥들이 도열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석상들이 심하게 훼손돼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사이에 두고 동안은 산 자의 땅, 서안은 죽은 자의 땅으로 나누었다. 강 서안에 도착해서 찾은 곳은 이집트 최초의 여성 파라오인 하셉수트의 장제전이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병풍처럼 빙 둘러쳐진 산 아래 자리한 하셉수트 장제전은 위풍당당하다. 하셉수트 여왕의 석상들이다. 그녀는 남장에 수염을 달고 이집트를 통치했다. 진정한 파라오로 인정받고 싶었던 하셉수트 여왕. 정당성을 얻기 위해 자신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었다. Baby Hatshepsut, Mama Hatshepsut, baby. Two months. Hamil. 하셉수트 여왕을 임신한 그녀의 어머니 모습이 벽화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녀는 신성한 빛 라의 딸로서 왕인 자신을 호루스 신과 동일시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신전에 올라서면 멀리 나일강이 내려다 보인다.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룬 하셉수트 신전은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나는 룩소르 시내로 다시 돌아왔다. 룩소르의 밤은 황금처럼 빛난다.